안녕하세요. 오장군입니다. 선생님이 봤을 때 하반기에 요 띠는 대박이 날 것 같다라는 네. 만 일곱에 용띠 분들. 만 일곱 용띠면은 올해 삼재잖아요. 삼재라고 해서 다 나쁜 거는 아니에요. 복삼재라고 되려 더 문서도 잡아가고 인연도 잡아가고 사업에 대박운도 들어 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편적으로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복삼재로 드시는데요. 올해는 대박이 나는 해운년으로 드셨습니다. 올해 진짜 47의 용띠분들은 재수를 받아서 문서를 받아가시고 금전을 받아가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은데 비단 전체적으로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사람마다 다 틀린데 보편적으로 봐서는 거의 다 대박 운이 들었어요. 44, 45세는 많이 힘들었다고는 하지만 47까지 마음고생을 많이 했지만 올해서부터는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더 좋고요. 문서도 잡아가면서 귀인도 들으면서 올해는 대박 운이 들었습니다. 힘내세요. 음력 3월로부터 해서 운기가 열리면서 대박 운이 들었어요. 그래서 힘내시고 달리시는 게 좋습니다. 자, 더 호명을 해주실 수 있어요? 50세 소띠분이야. 이분들은 작년까지 삼재였잖아요. 열심히 일만 하셨죠. 네. 열심히 일만 하고 성과가 없었어요. 네. 사람한테도 많이 치였습니다. 네. 상반기에서 힘들었다고 하면 네. 하반기서부터는 이제 상당히 좋은 금전운으로 들었어요. 오. 그게 인연의 고가 풀리면서 네. 승진운이 들었으면서요. 이제 돈도 금전도 들었고요. 전체적인 걸로 봤을 때 상반기보다는 소띠분들이 하반기에 상당히 운세가 좋은 대박띠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네. 혹시 또 있을까요? 53세 개띠분. 정말 열심히도 일을 하시고 정말 힘들고 한 만큼 재미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은 업장이 많은 사주로 태어나시는 분들이 많아서 보편적으로 보시면 인연에서도 많이 있고 이혼 사주도 많고 혼자 사는 사주도 많고 그리 많이 빌어가야 되는 사주 칠성고에 많이 매여 있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런 분들이 이제는 성과를 이뤄가시는 부귀영화로 내려오는 부분인데요. 문서로 해서 어느 정도 자기가 비축을 해놨다. 그러면 그게 이제 대박운으로 터지고요. 땅을 하나 사놨는데 그게 이제 뭔가 재개발이 돼서 빵빵 터지는 그런 것도 있고 비트코인이나 주식도 조금 해놨는데 대박이 터지는 운기도 조금 생길 수도 있고요. 조상님 전에서 많이도 빌어야 되고 업장이 많은 사주다 보니까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나? 왜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나? 한만타 원만타고 그냥 원망을 하고 살고 짜증 섞이게끔 많이도 살고 푸념하고 살았다면 이제는 그 마음을 좀 내려놓고 사셔도 될 만큼 이제는 성과가 올 겁니다. 53세 지나서부터 54세, 55세, 56세까지도 평탄하게 갈 운세로 들었으시니까 마음을 좀 편안하게 가시면서 이제 받아들일 자세로 계시면은 괜찮겠습니다. 제가 호명하신 다 47의 용띠분들 그리고 50세의 소띠분들 그리고 53세의 이제 개띠분들 이제 화이팅 하시고요. 어쨌든 좋은 일이 꼭 생기실 거예요. 힘들었다면은 이제 성과가 들어오실 거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47 용띠분들 정말 대박인데요. 그 대박 성과를 못 받으면 바보예요. 정말 바보예요. 50세 소띠분들 2년짜를 못 이뤄 가셨다면 정말 이제 2년에 배필자가 들어오시는 그런 부분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화이팅 하시고요. 그리고 12띠 분들 중에서 여기 호명이 안 되신 분들 화이팅 하세요. 앞으로도 좋은 일이 있을 거니까요. 그리고 오장군 뒤에서 많이도 기도를 해드리고 염원해 드릴 테니까는 화이팅 하시고요. 힘든 일 있을 때 제가 응원해 드릴 테니까요. 전화 주시고요. 화이팅 합니다.